자, 여러분 지금 시간 되었습니다. 왜냐면 울산에서 방어가 굉장히 많이 잡힌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로 그 방어를 깨는데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바로 울산으로 쳐가야 되는데 왕복 10시간 걸려요. 이봐 혼자 가겠지. 같이 가요. 렛츠고. 빨리 가자 빨리. 자, 여러분 제가 울산으로 나왔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대삼치를 잡았었는데 오늘은 부실이랑 방어를 목표로 해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부실이랑 방어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알부실은 알방어 요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져갈 통이 작아가지고요. 요거 잡으러 왔어요. 맞지? 맞아요. 누군데? 자, 안녕하십니까? 버거입니다. 아, 비트티비. 이렇게 셋이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트티비 세 번째 멤버 오퍼라이 어디 있어요? 미국 갔어요. 진영아, 알래스카 한번 갈게. 거기서 할리버거한 거 봐두고 있어. 자, 그럼 그래서 바로 배 타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 참고로 여러분 이 배 이름이 뭐죠? 팀 피닉스요. 울산 팀 피닉스호 많이 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이 밴드 가입해달래. 계좌번호 보내야겠네. 자, 여러분 이제 항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까지 얼마나 가? 5분이요. 아, 괜찮네. 우리가 항상 나갈 때 한 1시간 이렇게 나가잖아. 1시간도 저한테 5분이거든요 형님. 야 이씨. 자, 그럼 지금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체비를 할 건데 여기 메탈 달지? 메탈 달지. 자, 배 아... 미친놈의... 얘 좀 양양 데리고 가. 너 지금 히든TV 댓글에 리틀팡이라고 댓글 달리고 있더라. 응, 들었지. 양양 데리고 가라. 드디어 히트 감옥의 탈출이구나. 자, 여러분 여기 바로 오늘 미끼입니다. 100g짜리 메탈인데 방어, 부실이, 삼치로 해서 잡을 때 이런 메탈 하나로 다 잡을 수 있다 그래요. 던져버려. 우와, 바로 왔어. 늪은 나오는데. 와, 늪은 나와 지금? 아, 야, 저거 나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빠졌다고? 아, 야, 야, 나도 왔었는데. 다시 왔어. 다시 와서. 다시 붙었다고? 오, 올라오나, 올라오나. 우와. 야, 옆에 올라와. 경호아. 더블 히트요. 야. 야, 더블 히트. 저도 잡아볼게요. 왔다! 어기어기 열아차. 어기어기 열아차. 야, 지금 넣으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기 퇴근하겠는데? 아, 보이지? 오. 이야. 야, 근데 니가 제일 작아, 지금. 고든 건데, 고든 건. 야, 아니야, 코. 아, 작네. 축구선수 씨, 요거 한번 빼주실 수 있습니까? 기다려. 야, 자, 잡았습니다. 이쁘게 생겼네. 너가 더. 아, 저가요? 저가요? 정은아, 그 고등어잖아. 형과랑 비슷한데요, 사이즈. 내 거보다 큰데? 자, 여러분 항상 이렇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다 나올 때 항상 못 잡고 있어. 형 뭐 알려줘? 아니야. 뭐야, 왔어. 왔어. 우와, 와, 드레 풀리는 거 봐. 야, 묘장파. 사이즈 괜찮은 거 같아. 왜 이래? 오, 사이즈 크다. 그렇지! 우와! 보고 형, 아, 역시. 이게 뭐야? 내가 잡은 거 방생할래. 야, 육자 되겠는데, 이거? 이 형 놀려줘야 한 방 한다니까. 야골라서. 발이랑 비교해보세요. 육자 이상 되겠다, 이거. 너무 재밌어. 아, 역시. 경원아, 최고다. 경원이가 소개시켜줘, 배거든요, 여러분. 아, 역시. 아까 홍보 다 했어, 임마. 보자고, 가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조기 퇴근할 생각에 재밌어. 자, 여러분, 포인트 박았거든요. 여기서 바로 한번 번지. 또 왔어? 와, 미쳤네. 아, 교통사고구만. 왔어? 야, 드랙 또 풀린다요. 바닥 같아. 바닥이야? 바닥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살아났네. 메탈 없어라. 야, 비싼 거. 이 메탈이 하나에 만 원이기 때문에 채비 손실 나면은 그냥 만 원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다행인 거 뭔지 알아? 뭔데? 믿음 사장님이 사줬어. 경원이가 또 축구선수였다가 지금은 또 파스타집 사장이라고 합니다. 다섯 개 팔고 다 왔어요. 스테이크 다섯 개 팔고. 스테이크 다섯 개 마진 만 원입니다, 여러분. 뭐야, 왔어, 왔어. 야, 야, 경원아, 너 좀 늘었다. 형 어떤 사이 연습 좀 해. 자, 보고 형 또 바닥 걸어. 아, 메탈! 메탈 나갔어, 메탈! 아, 나 스테이크 다섯 개 더 부탁해! 저랑 포인트 이동하는데, 귀여워. 메탈 손실해서 귀여워. 내 메탈! 포인트 도착. 세 포인트 와서 딱 던져보면 알거든요. 이렇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 여기 없다. 여기 없어. 똥 싸러 가야겠다. 와,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들어갔다 올게요. 뒤질 뻔. 자, 이제 롱싸고 가서 보광한테 물어볼 건데, 잡았냐고. 분명히 잡았다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형 잡았어? 아니, 잡았지. 이럴 줄 알았어. 개 뻥치고 있네. 자, 롱싸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번지. 왔어! 야, 너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그래. 롱싸 형도 빨리 가서. 사이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이씨. 아, 엉켰네. 그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들어뻐. 고등어 정도는 아니지 않아? 비상 고등어. 아가리 닥쳐. 어, 야, 경원아, 너 진짜. 너 사무장 해도 되겠다. 진짜, 야. 나중에 나 배 사면은 한번 와라. 선장시켜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오너마인드가 있어. 아, 그럼. 파스타집을 한다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울산의 파스타집이 있는데 사장입니다. 다 직원들 시켜놓고 자기 낚시하러 다니고 다른 데서 사무장 투잡하고 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울산 사신 분들 많이 방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번지.
걸렸구만 이거. 울산 잡았어요 형님. 정훈이가 미소 이렇게 씩 띄고 있으면 걸린 거거든요. 맨날 걸리면 혼자 미소 띄고 주변 눈치 살펴요. 낚시 선생님이랑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래. 경훈이 스테이크 다섯 개 더 팔아야 돼. 여러분 경훈이한테 메탈 좀 사주세요. 대사는 메탈로. 스테이크면 메탈 한 몇 개 필요해? 다섯 개요. 다섯 개 비싸게 받네. 경훈아 왔구나. 보기 잡기 힘들어요? 연습 좀 했네 진짜로. 다음 주 횟집 차리려고요. 야야야 로드머 야 왜 청새 치용 내네. 왔어? 자세 잡고. 아 다리 왜 이렇게 짧아? 편집해줘. 성훈아 다리 길게도 할 수 있니 혹시? 야, 야 피닉스 타면 노다지네. 삼치도 그렇고. 자 계속 잡아볼게요. 드랍 다 번지. 와서이 빨리빨리 쉬지마 쉬지마 계속 가. 오 괜찮다. 야 오건 오늘 잘한다. 처음에 못하면 나중에 잘하더라. 내기는 하지 말자. 내기하면 더 못하고. 근데 꼭 정훈이가 처음에 잡고 저형하잖아. 저는 일단 고기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보검이 잡은 거 알지? 제가 어복을 먹고 다녀서 그래. 개소리 하고 있다 야. 옛날에 두 건 딱 쓰고 아무 말 안 하고 모여줬는데. 야 그때 멋있던 네 그립다. 잘한다 잘한다. 야 정훈아 네 왜 말 안 했어? 큰 게 안 나와. 저랑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드랍 더 레. 아이고 경훈아 사무장님 왔습니까? 손맛 좋습니다. 이야 와 사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이 좋아요. 올려 올려 올려. 자 어유 바로 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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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너 봤어? 잘했어. 얘 체면치랑 편집해줄까? 성훈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잡아야지 번지. 왔어요. 어우 맛있어. 베리 딜리셔스. 아우 맛있어. 야 이거 고등어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 둘 셋. 오야 어유 사무장님 드랍. 아 저만한 사이즈인데 너무 깊이서 올라오기 때문에 손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형 2cm 올렸을 때 물치 잡힌 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 보니까. 영광의 상처라고 알고 있니? 잠깐만 내려가면 지금 문 것 같은데. 안 물었잖아. 내 말 듣기 싫어서 그런 거지. 맞아 맞아. 영광의 상처라고 알고 있니? 형 잠깐 문 것 같아. 아니잖아. 영광의 상처라고 알고 있니? 여러분 2cm 영상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보기 너무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들어와서 많이 좀 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서 도와서 도와서 너도 왔어? 더블레타! 야야야야야야 그만 틀어라. 사무장님 패스! 왜? 찍혔을라나? 쌍거리에서 쌍거리. 아 두 마리 걸었어? 한 마리 빠졌어? 아 요새 정훈이가 구라 좀 치더라고요. 켜져있어요? 켜져있어 켜져있어. 당겼어. 걔 요새 혀가 길어졌어. 아 쟤 요새 벌구더라. 리틀팡 조건이 뭔줄 알아? 벌구여야 돼 임마. 야야야 임마 야, 계속 해볼게요. 던져. 아 삼치예요? 오 이야 저 삼치는 기절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은 온몸이 무기이기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아 8,90 되네 삼치. 오, 저희는 오늘 저만한 방어를 잡겠습니다. 야 정훈아 방 세해라 임마 그거. 와세 더블 히트 트리플 히트 트리플 히트. 대결하자 사이즈. 올라와라? 자 버거 형 먼저 올리고. 자 저 올라옵니다. 아 얘네 같은 무리였나 보다. 도망가면 하겠는데? 나는 정훈이만 이기면 된다. 자 다 일로 오세요. 야 섞여서 누군 건지 몰라. 이게 야방이에요. 야 동점에 이거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트리플 히트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가 군집 생활하기 때문에 물이 져서 쫙 지나다니면서 저희 있는 거를 하나씩 먹는 거예요. 자 또 왔어요. 정훈이랑 저랑 더블 히트 대결? 잼핑이 더 클 것 같아. 어 나도 큰데? 올려봐 올려봐. 오, 야, 괜찮다. 오, 야, 내가 이겼다. 야, 또 걔네 무리였나 보다. 야, 정훈아, 이거 내가 더 큰 거 같은데? 되게 더 커요. 일승. 아, 오늘 뭐 먹지? 오늘 믿음 공짜라는데? 아, 정훈이 한번 이겨가지고 놀렸어야 되는데. 정훈이를 놀려본 적이 없네. 너 리틀팡이다. 일단 자질이 갖춰져 있어. 일단 넌 벌구야. 투베르. 자 여러분 지금 메탈 바꿀 건데 이거는 진짜 큰 놈이 무는 거지? 큰 놈 물죠. 못 잡은 바보예요. 드랍. 이제 대물 포인트로 가는데. 자 선장님이 대물 포인트로 가신다고 합니다. 왔어. 여기 물면 대물 아니야? 자 여기 물면 대물이라 했는데. 야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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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거리. 와 뭐야 또 봐. 쌍거리 이게 대물 맞지? 와 올려 올려. 이야 야 여러분 쌍거리 했습니다. 와 대박. 경원아 너가 좀 메탈 덕에 쌍거리 했다. 근데 진짜 대물인 줄 알겠네. 나 진짜 대물이었어. 근데 진짜 무거워가지고. 야 쌍거리 기분 좋네. 정훈아 아까 뭐 고프로 그 쌍거리 필요 없다. 내 여기에 담았다. 더 밟아볼게. 드디어 정훈이를 굴복 시켰고. 쌍거리 추베르. 자 여러분 레물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레물 쌍거리 레츠고. 왔어? 왜 짱짱이? 야 뭐야? 야 포인트 잘못 왔다. 왔어?
어 뭐야 솜맹이. 자 여러분 요 솜맹이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솜맹이 방생. 뭔데 뭔데 뭐야 진짜 전갱이네. 뭐야 이 정도 사이즈 전갱이 와 엄청 큰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슈퍼 전갱이라고 해가지고 방어랑 완전 다릅니다. 이거 진짜 전갱이에요. 옆에 봐봐 전갱이의 특징은 옆에 이렇게 줄이 있거든. 아 줄이 있네. 와 전갱이 보통 요만한데 이거 슈퍼 전갱이지. 야 빵 엄청 좋아. 야 코리안 GT GT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자 요 사진 보시면 요게 바로 GT인데 코리안 GT라고 해가지고 자이언트 트라발리. 와 자 전갱이 바로 넣어줄게요. 선생님 어떤 한번 찍어봐도 되나요? 네. 고기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나고기. 아 이게 이게 고기예요? 아 빨리 잡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이 찍히거든요. 현놈 가자 번지 더블 히트. 자 히트 TV 더블 히트. 어 트리플 히트. 야 지금 오늘만 트리플 히트가 두 번째예요. 야 근데 이제 큰놈 나와라. 지겹다. 자 왔어 잡았던 것 중 제일 큰 것 같은데. 아 지금? 어 정화 대결? 더블 히트. 드디어 붙는 거만 정훈이랑 더블 히트 했거든요. 야, 아 뭐야 야 아 뭐야 아이씨 아니야 정훈이 정훈이 이겼다. 자 정훈이 거 자 제 거 올릴게요. 야 이겼다 정훈이 이겼다. 추베르 추베르 정훈아 이제 스승이라 불러라. 1대1인데 아까 전까지. 아 그래 왔어? 와 랑거리 보고형도 쌍거리 했습니다. 아이 좋아. 와! 아, 한 마리 더 해봤어. 에이, 형, 실패. 다행이다, 쌍거리 나 혼자 했어. 아, 여러분. 제가요, 그, 낚시 스승으로 모시는 정훈이라고 했는데, 오늘 스승이 한 명 잃었습니다. 아니, 1대1이잖아. 정훈아, 저 1대1이라고 한 말 다 편집해, 알지? 아유, 또 붙었네. 정훈아, 잡았어? 야, 또 더블 있어. 대결할래? 아니요. 누가 있어? 상영이 더 크다. 내가 더 크지? 네. 정훈아, 이제 스승이라 해라. 자, 여러분, 아, 2대1입니다. 아, 얘 처음으로 정훈이 이겨보네. 아니네, 정훈이 이겼네. 되게 끝내. 어? 뭐라고? 되게 끝내요. 몰라. 다음 가서 뭘 봤어? 아, 또 왔어요, 여러분. 아, 그만 와. 맛 없어. 아우, 맛 없어. 한동안 낚시 안 할 것 같다. 일로 와! 사무장님 조심하세요. 아, 그만. 자, 여러분, 저기 보일링 하고 있습니다. 얘네 아니야? 맞아요. 안 던질게요. 자, 여러분, 저기 지금 버글버글 하거든요. 자, 바바방 튀는 거 보이시죠? 네, 저렇게 보일링하게 떠있는 애들은 잘 안 문다 그래요. 쫓아오기, 여. 우와, 몇 마리 주세요. 얘가 앞에 봐봐. 아 얘네 근데 쫓아오기만 하고 안 무는구나. 의심 많네. 자 그럼 됐습니다. 쫓아오는 거 보셨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는 유튜브 지금 다 나온다면 선생님. 네 유튜브. 자 여러분 낚시 끝났습니다. 돌아가서 조가 보여드릴게요. 아 상막산 이틀 팡이구만. 자 여러분 오늘 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으요 이야 이게 한 큐예요. 이렇게 많이 잡았구나. 이야 우와 뭐야 까치목 누가 잡았어. 와 여러분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1시쯤 됐는데 나 일단 잡은 거 싹 다 바닥에 깔아볼게요. 이야 진짜 많이 잡았네. 거의 비트박스 하네. 야 나 이렇게 많이 잡은 거 처음이에요 진짜. 방어를 자 여러분 그리고 방어의 금지체장이 30cm거든요 근데 지금 싹 다 30cm 넘습니다. 너무 작은 것들은 저희가 방생을 했고 전부 다 35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방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로 방어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한 마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방어를 많이 가져와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은혜는 임신 중이라서 임신 중에는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렇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수은이나 나비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한테 되도록이면 병원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다 처먹을 겁니다. 개꿀 싹풀 리발꿀 등푸른 생선 딱 보시면은 쫙 등이 푸르잖아요. 요런 생선들이 몇가 있냐면요 고등어 있고요. 너 오늘 말하지 마. 잠치 오늘 나한테 주도권 줘. 나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출연할래. 알았어. 자 그리고 여러분 방어랑 굉장히 비싸게 생긴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부실입니다. 자 근데 부실이랑 방어랑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느러미 한번 보세요. 부실 같은 경우는 밑에 지느러미가 위에 지느러미보다 훨씬 더 길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방어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상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큰 차이 없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생선 중에 참치도 있어요. 참치 회로 먹는 참다랑어, 참치 통조림을 먹는 가다랑어, 다랑어 종류들이 많습니다. 얘들도 확인할 때 줄무늬 모양으로 확인을 하거나 주무늬 모양으로 확인이 안 될 때는 배지드러미와 가운데 지드러미 길이 차이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더러운데? 너가 쳐줘. 르마트. 왜 땀이 벌써 난 거야? 네가 치고 네가 더러워하는 거는 내 입장 생각해봤어 너 혹시? 자 그래서 오늘 방어를 끼로 뭘 만들 거냐? 바로 방어 조림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방어 하면은 방어 회로 먹거나 방어 대가리로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하는데 방어 조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어 무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비늘 치러 가자. 목욕하러 가자 알겠지? 하나 둘 셋 비늘 치러 가자.
프라야가래. 그리고 바로 둘, 둘, 셋. 워터야. 보시다시피 비늘이 굉장히 자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벗겨줘야 됩니다. 오히려 비늘이 크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비늘이 작으면은 좀 많이 해줘야죠. 좋아요. 벨벳 같다. 그지? 뭔가 이거 가죽 벗겨가지고 옷 만들고 입고 싶지 않아? 나도 아니야. 나 그냥 물어본 거 나도 아니야. 보통 이럴 때 그냥 공감대 끌어내면서 응 하지 않아? 너 다시 벨벳 같다부터 쳐 지금. 벨벳 같다. 그지? 이거 해가지고 옷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 싶지. 아니? 나도 아니야 리바리카. 아 그리고 은혜가 임신하고 나서 저희는 평소에 장난으로 서로 이제 욕을 하잖아요. 저희 반 애정 표현인데 이거를 성훈이가 전화오더라고. 형님 혹시 리을 들어간 욕은 상관없는데 이 새끼야 가끔 이러자. 그런 욕들을 혹시 저번에 황소개구리 편에서 황소개구리 손질할 때 우리가 막 사탕 막 이러고 얘기했잖아. 아, 아.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욕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어떠냐. 리발레끼야 뭐라 할까? 보통은 리발레끼야가 아니고 리발레끼야거든요. 까? 마지막 까는 넣을게 그러면. 까마귀. 그건 진짜 까악이잖아. 그러면 리발레끼야 되지. 까마귀 까. 까마귀 까. 이렇게. 아하, 리발레끼야 말고 까마귀 까. 이거는 진짜 내가 까마귀가 되는 기분이네. 은혜야 지금 뭔가 까마귀 같이 생겼어. 까마귀 까. 그럼 예를 들어줘. 욕만 반대되는 거? 그렇지. 귀엽거나 아니면 아이 병아리야 이렇게. 어어 뭐 음식도 되지. 토마토 까. 아. 뭔지 알겠지. 사탕 까. 까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마지막에 리발레 까니까. 아 뭔가 귀가 아파. 그럼 낙대야 돼. 사탕 까. 까마귀 깨가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맞지? 맞지. 그러면 리발레 깨 말고 또 다른 거 우리 욕 뭐하지 서로? 미친놈아. 미친놈 아 아가 들어야죠. 미친놈아. 그럼 아예 조류 페스티벌 한번 갈래? 그래. 까치 까차 이렇게? 그거는 아닌데 좀. 까차 까차. 뭐이지? 원앙새. 원앙새. 까마귀 까. 원앙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원앙새로 하겠습니다. 까마귀와 원앙새. 언제 비는지. 아 네. 미안해 방어야. 자 여러분 이쪽 끝났으면 반대편 딱 뒤집어서 바로 조조조조조조조 까마귀 까 원앙새. 아.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자쳤으면 파빌리 바이 케플라이 버려. 자 이제 여기서 내장만 딱 까줄게요. 라삭 사브라이. 와. 오. 오 쉣. 우와. 예스. 하. 원앙새 하. 까마귀 까. 무서워. 그게 더 차라리 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대가리 잘랐으면 자 요거는 바로 저 멀리 꺼져. 자 그리고 롱꼬 해가지고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안에 내장들을 싹 다 벗겨줘서 버려줄게요. 워터 야 다 뺐어 다 뺐어. 조조조조조조. 이거 생선 손질 왜 여기서 해? 저기 김은혜씨 너 이거 내가 손질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알지? 근데 왜 계속하냐고. 왜 그렇게 돌려서 말해. 하지 말라고 차라리 해. 충청도 화법이네. 이거 완전 논산 사람. 충청도 쪽이 약간 돌려서 말하잖아요. 은혜 할머니 어떻게 말하면 은혜가 오랜만에 전화하잖아요. 할머니 넌 할미가 없어. 내가 이거 듣고 충격 먹었어요. 저희 할머니 되게 다정한 스타일이에요. 경상도 분이시니까 야 그래 신기했어. 잘 지냈나 이러면서 은혜 할머니 넌 할미가 없어. 진짜 무뚝뚝하시는데 그래도 가니까 엄청 챙겨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밥 먹었어요. 너네 위장이 없어. 자 여러분 이제 깔끔하게 내장을 뺐으면요 찜하듯이 예쁘게 잘라주겠습니다. 라사.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찜은 코다리찜도 요런 식으로 돼있고 하나 더 라사. 자 여러분 요렇게 두덩이만 해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짬 처리할게요. 은혜 할머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방어 머리가 없지. 자 여러분 요 그릇에다가 이거 누가 준 줄 알지? 응. 저희 구독자 초청 브이로그 했을 때 거기서 선물 줬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주 잘 쓰고 있다. 혜인아 고맙다. 이름 모르잖아. 혜인이 석현이. 아 맞아. 카코 라떼. 라떼야 고맙다. 카코는 뭐 줬나? 이 자식 또 와. 아니 같이. 야 너 왜 그렇게 진짜 이거 나 개쓰레기 되세요. 까마귀 까. 여러분 그래서 요것들은 여기에 잠깐 모셔두고 저머리 꺼져. 사실 조리음을 해줄 건데 조리음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무. 그렇죠. 무. 무 던지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야. 예? 이 색깔. 오. 까마귀 까. 자 무 라삭 사무라이. 라삭 코르도. 자 여러분 물을 이렇게 썰고 냄비에다가 프라이팬 워터야 핑. 그리고 바로 예. 9 9 8야. 자 그렇게 하고 물이 끓기 전에 물을 다 넣어주는 겁니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끓여주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양념장 소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은혜 무비 렛츠고. 이거 지겹다. 앞구르기 하면서 지나가. 그거 너무 덤비는 거야. 여기서는 되게 담백하게 가야 될 것 같아. 간다. 자 그거야? 은혜 무비 렛츠고. 같이 올라와야지. 아, 올라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을 줘야 웃기지. 다시 여러분 골라와 보세요. 1번 제가 하는 거. 은혜야 무비 렛츠고. 재밌지 이게? 내 자, 것도 해봐. 너 거 해볼게. 자 어. 2번 할게요. 뭐가 더 재밌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은혜야 무비 렛츠고. 아이고 못 잡았다. 아이 그냥 네 걸로 해라.
댓글 달지 마세요 여러분. 12121이 요걸로 도배되고 싶지 않아요. 그릇 오고. 자 먼저 릴라랑 레큰술 느류. 자 여러분 쯔유인데 간장을 넣었는데 쯔유를 왜 또 넣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잡내를 좀 잡아준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살짝 잡내용만 딱 두 큰술 넣어줄게요. 자 다음은 미린롱. 자 요거는 미를 왜 넣냐, 잡내를 잡아준다고요. 뭐 잡내를 왜? 이거는 한 큰술 정도만. 자 다음은 바로 럴탕. 자 이 럴탕은 왜냐면 단맛과 잡내를 잡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럴탕을 좀 넣을게요. 반대편으로 열면 되잖아요. 유 베리 스마트 한번 넣어주고. 자 이제 순후추. 후추는 왜 넣는 줄 알아요? 그냥 잡내를 제거. 아니 그냥 고소한 맛을 내려고 하는 거야. 무슨 후추가 고소한 맛이요? 씨 어이없네. 야 후추를 짠데 계속 짓거리지 마. 너도 짜증나게 나 말하고 있는데 했잖아. 오빠 람기름은 안 넣어? 합격. 거기야 없지. 합격. 아이씨 개빡치네 또. 아니 못 찾을 수도 있지. 냉장고에 넣었잖아. 무슨 참기름을 냉장고에 넣고 댕겨? 아 넣는 거야. 고소한 참기름. 날짝 향만. 자 그리고 여기서 놓칠 게 하나 있습니다. 깨. 땡. 생강. 땡. 생강. 냉강. 자 이 생강을 왜 넣냐면 이거 왜 넣어 이거는. 냄새. 잡내. 아니야. 맛있으라고. 쌉쌀하라고. 달큰하라고. 원하세요. 자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큐브 형태로 팔더라고요. 생강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홍당. 자 그리고 싹 다 조져줄게요. 조져. 아, 여보세요? 오빠 이사했잖아. 오빠 뭐 사줄까? 나나 사줘 미친놈아. 아 중고차? 원할게 막일까? 원할게! 어때요 오빠 나 롯데 물리쳤어. 우선 여자랑 통화한 거 자체가 땡이야. 그래? 어. 근데 내 여사친들은 그럼 괜찮아 너? 어. 근데 왜 방금 여자 네가 오빠 그 지랄 했잖아. 동생인데 대학교 후배. 누군데? 내가 다 아는데. 너 내 대학교 후배 모르는 사람 있잖아. 알잖아. 너 걔 모르잖아 걔. 너랑 키스하네? 아 씨. 아니 뒷골 땡겼어. 죄송해요 여러분. 은혜가 좋아해요 이런 거. 갑자기 한 번에 세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쭈빵이한테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악플 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듣기 붙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키스 26 7월 26일에 너랑 했어. 그때 그 누나도 있잖아 원룸에 들어온 누나. 야 이 XXX 뒷골 XXX 재밌어? 재밌은 됐어. 진짜예요 진짜. 자 여러분 그리고 방어를 넣기 전에 또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먼저 끓여줄게요. 라이깍.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으면 바로 올려버섯. 자 그리고 요 채반에다가 아까 손질한 방어를 이렇게 두 마리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익히는 거야?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흰물을 제거하는 거야? 까마귀 까! 못한다! 자 여기 넣어두고 뜨거운 물을 쫙 부어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면요 기름기를 빼려고. 땡! 피를 빼려고. 땡! 불순물 제거하려고. 땡! 지방을 빼려고. 땡! 맛있게 하려고. 땡! 그냥 땡 하고 싶은 거지. 아니 잡내를 또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야. 아 방어가 잡내가 그렇게 심해? 이게 엄청 싱싱한 거면 이 작업을 안 해줘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효과가 있어. 뭐냐면 살을 훨씬 더 탱탱하게 해준대요. 자 그래서 한번 초벌을 해준 거죠. 오야 뭔가 살이 진짜 따뜻해진 느낌이야.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한 번 더 식혀주고. 자 여러분 이제 오빠 충이랑 만든 요 양념장을 무가 반 정도 지금 익었거든요. 자 여기다가 다 부어줍니다. 쫙 부어버서. 너무 적은 거 아니겠지? 양념장이? 괜찮아 어차피 엄청 졸일 거거든. 자 이렇게 양념장을 미리 해둔 상태에서 해야 무 안에 양념장이 잘 배겨가지고 무까지 맛있어진다고 해요. 좀 적나 은혜야? 좀 더 넣을게요 여러분. 스탑해 은혜야. 란장 추가. 스탑. 아이씨 왜 이렇게 늦게 해 스탑. 평소에는 스탑 개빨리 하면서 니 안 먹는다고 나 지금 성인병 같은 거 다 거야. 설탕 좀 더 넣어. 설탕 스탑해. 아 스탑. 야! 오씨 아니 내가 카메라로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은혜가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두고 스탑 이렇게 했거든요. 요새는 직업의식이 아주 투철해져가지고 카메라 다 돌립니다. 인상 월급. 언제 월급해 그리고 진짜 언제 월급해? 아니 월급해 언제 월급해. 인상해 한 번도 인상한 적 없어 한 번도. 이 집 네 거야. 아 진짜 네 명이야. 네 명이 아니고 차도 네 명이 아니고 다 내 선물이라고 했는데 나 네 명이 아니야. 야 진짜 너 이렇게 말하면 너 안 뭔데? 되는 거야? 촬영용이야? 너가 지금 한 멘트가 촬영용이잖아. 다 네 거야 여기서 끊어 성원. 자 여러분 요 상태에서 5분 정도 팔 끌어줄게요. 자 여러분 요 정도 졸여졌으면은 오 단단해. 개 단단해. 헐 밑에도 익었네. 들어가라. 이야 여기 손맛이 이 손맛. 왜 그거? 손 담갔어. 무는 왜 만져? 무가 튀어 올라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쫙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슬라이드 톤 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런하게 맛있는 방어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 비주얼? 괜찮지? 자 여러분 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와 무 너무 잘 익었다. 이 무 색깔을 보시면은 완전 배겨있는 게 보이시죠? 너 맛있겠지? 응. 근데 이렇게 하면 무, 너 무도 먹으면 안 되나? 먹으면 되지.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같이 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열을 가해도 날아가지 않은 게 수은 나베기 때문에. 헐랭. 진짜 소름도 났어. 헐랭. 아 미안. 쭈빵아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알았지? 헐랭 이런 거 너 신조어 잘 따라가라 알겠지? 자 무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은혜가 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야. 무슨 맛인데? 와. 짭짤하고. 쫄깃하고. 쫄깃해? 간장이랑 쯔랑 생강맛. 참내를 다 잡아주는 그런 맛. 그거 약간 도둑노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어. 여러분, 자, 이제 방어 먹어볼게요. 야, 살보소. 야, 씨. 여러분, 이런 조림에는 또 생선 껍질이 콜레스테롤 덩어리, 아니, 콜라겐 덩어리여가지고.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려? 여보, 어떡해. 아, 나 등푸른 생선 진짜 좋아하는데. 은혜가 생선류 별로 안 좋아해도 등푸른 생선류를 하필 좋아해가지고. 꽁치 막 이런 거. 야, 아휴. 은혜 진짜 미쳤는데? 여러분, 꽁치 맛이 나요, 꽁치 맛. 이거 한 입 먹어도 돼. 아니 근데 그거에 진짜 지장이 있다. 하지마 까마귀야. 하지마 까마귀야, 원앙새야. 안 되겠지? 안 돼, 안 돼. 위험한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이씨, 배고파.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한테 주려고 생선 요리를 하잖아요. 그때는 막상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못 먹는 상황에서 이렇게 생선 요리를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것도 있을 거야, 맞지? 맞아, 나 지금 게장도 엄청 먹고 싶어. 게장은 근데 먹어도 되지. 계속 한물이만 하지 마. 저런 완전 살코기, 완전 살코기, 진짜. 근데 여러분, 방어 부실이 이런 거는 겨울이 거의 제철이잖아요. 제철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낚시한 거 보셨죠? 엄청 많이 잡히고 살이 쫀득해가지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방어는 맛이 없다고 하거든요. 아, 이거 껍질 진짜 너무. 여러분, 제가 돼지고기를 먹어도 은혜가 살코기 다 먹고 제가 비계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초베르. 야, 야. 야, 진짜 돼지 같다. 야, 껍질 진짜 맛있다. 야, 야, 와. 무랑 그거 고기랑 같이 먹어. 이거 봐, 은혜야. 아니 왜 자랑해?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 이야, 그렇죠. 이거 보이나? 야, 엄마, 이거 보이나? 초베르. 여러분 최고입니다. 지금 방어가 제떨이야. 와. 와, 은혜 봐봐, 소름 돋았어. 말하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그 한 번 딱 씹었을 때 진짜 맛있는 타이밍이지. 돼지들만 그런다. 무랑 먹은 게 대박이네, 진짜로. 저는 원래 조림에 물을 사실 잘 안 먹어요, 알지? 그래서 나만 못 먹고. 근데 뭐 좋아해서 먹는 거잖아. 아, 아니야, 사실. 드셔라, 드셔. 자, 여러분, 계속 방어조림 먹어봤는데 방어가 지금 제철이 고 많이 잡히기 때문에 겨울방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파이어. 하나. 안 돼. 이거 먹는다고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 돼. 얘도 원한대. 아, 아니야, 뻥이야, 그거. 구라지, 벌구야, 뻥이야. 절대 안 돼, 그냥.